안녕하세요. 김조TV 리입니다. 일러도 예쁜데 도트까지 예뻐서 더 마음에 드는 신규 영웅 계약자 크로셀의 공격 모션 참고 영상입니다. 쓸라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최초로 탱커 영웅에 추가 피해를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그마 프라모델을 차고 탱커 영웅 저격이란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파티 버프는 체력 플러스 40%로 무기는 건틀렛을 사용합니다. 일반 공격, 일렉트릭 트리거, 라이트닝 버스터는 레이저를 발사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공격은 비앙카, 레이, 엘레노아 등과 같은 차지형 공격으로 단풀 차지가 최대 130%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비앙카처럼 차지 기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작 기껏 차지했었어도 공격 범위 밖의 대상에게는 유도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차지 공격보다 단타로 끊어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타로 끊어쳐도 레이저가 생성되어 날아가는데 아주 약간의 선딜이 있어서 이 점이 은근히 속 터지게 합니다. 추가 스킬 라이트닝 쉴드는 지원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스킬인데요. 아군 전원에게 5%만큼 보호막을 생성하고 5초 동안 유지됩니다. 아레나에서는 보정된 능력치를 기준으로 해당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용 무기 퍼미션 디나이드 착용 시에는 보호막 생성 시 5초 동안 공격력이 25% 증가하고 적중 시 초당 공격력의 7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추가 피해를 주는 효과는 3초에 한 번만 발동된다네요. 즉 보호막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기를 한다면 이기적인 딜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속 관련 능력은 없는 뚜벅이 신세라서 그렇게 핑크빛 전략은 아닙니다. 무기 스킬 썬더레이는 대상 주변에 지속적으로 내리치는 번개를 소환해 범위형 공격을 가하는데 형태만 다를 뿐 플리트비치의 무기 스킬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스킬입니다. 당 쿨타임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범위도 넓고 명중 판정도 좋은 편이지만 역시나 다단히 투형인 만큼 경직치가 낮고 부가 효과도 없어서 아칠이나 풀비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식으로 사용하기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계기 코드 인젝션은 상대에게 300%만큼 피해를 주는 스킬인데 상대의 장비를 해킹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디버프를 주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지원가면서도 순수 딜 스킬 거기에 다운 에어본 스킬이라서 암소콜로 파티를 짜기에도 애매합니다. 탱커를 잡아야 하는 임무를 타고난 지원가라서 공격 스킬을 준 것 같지만요. 우선 개방 특수 능력 웹쉘은 전투 중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합니다. 또한 라이트닝 버스터 적중 시 적에게 크루셀의 표식을 남겨 이후 생성되는 보호막의 20%만큼 자신에게 5초 동안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콜로세움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콜로에서 연계기 연결해서 쓰기에 기존의 암석 중심 파츠들과 연계가 영 매끄럽지 않습니다. 길레는 말할 것도 없겠죠. 누가 봐도 아레나 혹은 3레나 용으로 나온 기분인데 3레나는 어차피 요즘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라서 성능 테스트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레나 암석 체력 버퍼는 녹시아라는 영웅 호걸이 버티고 있고 맞들면에서는 클로드, 원딜 맵에서는 마쿠트라는 친구 덕에 마레나 적용용에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깡공깡방 위주의 기존 암속성 영웅들과 다르게 여러모로 전투 중 자잘자잘한 딜을 무시할 만한 효과가 많아 어느 정도 공방을 주고받아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튼튼하게 버티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플랜이 가능한 영웅입니다. 영웅 특성을 위해서는 아예 방어 버프를 같이 달아주는 것이 좋겠네요. 다만 구린내라는 무기 스킬 특성상 이 스킬 확정 영웅에게도 불리한 면이 있고 심지어 이속 영웅에게도 약한 면을 보입니다. 즉 본인이 원거리 공격을 가하는 지원가면서도 근딜 맵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을 보이는 그런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방체의 새로운 체력 버퍼 역할을 완전히 기대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마레나에서 엘이나 벤카드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